영화 카센터를 연출한 하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센터에서 신영 역을 맡은 조은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센터에서 재구 역할을 맡은 박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빠르게 기자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그럼 먼저 질문 하나 감독님께 드릴게요. 감독님, 카센터로 저희 장편 데뷔를 하셨잖아요. 카센터라는 영화를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0년 전쯤에 제가 그 지방에 지금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간과 비슷한 곳에 여행을 갔다가 그 못에 찔려서 빵꾸가 난 건 아니지만 그 타이어가 찢어져가지고 한 허름한 그 카센터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평상 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그 수리가 끝나는 거를 기다려야 됐는데 그때 기다리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들고 그 사장님이 이제 50대 후반에 좀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를 이제 유심히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러프하게 그 자리에서 그 평상 위에서 이제 러프하게 만들어냈고 서울로 돌아와서 한 2, 3주 만에 그 러프한 시나리오를 이제 옮겨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원 기자라고 합니다. 그 본래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빵꾸라는 이름으로 원래 개봉을 첫 선을 보는데 이번에 네이드라는 영화 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카센터로 나온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재구와 순영이 그리고 이 공간 카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팀들과 이제 같이 빵꾸라는 제목과 카센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고 좀 더 이제 관객들에게 좀 더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센터로 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전달드려 볼게요. 박영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센터를 출연하시기까지 감독님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카센터에 어떤 매력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밌는 스토리요? 네, 시나리오를 한번 출연을 만나시면서 거절을 하시려고 하셨다. 네. 아, 뭘 내 돈을... 예,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요. 인상이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처음 뵀는데. 처음에 되게 심상치 않은 인상이었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사실은 저는 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뵀거든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거절을 하더라도 애정 있게 그 본 시나리오는 가능하면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뵀는데 좀 어쨌든 좀 기분이 이렇게 안 좋게 헤어졌는데 그 뒤에 제가 저기 외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시나리오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시나리오를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너무 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용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질문을 받기 전에 조은지 매니님께도 어떤 매력으로 카센터에 출연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좀 블랙 코미디라는 요소에 끌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욕망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그 인물들의 어떤 모습이 되게 흥미롭게 좀 표현이 돼서 예, 꼭 출연해보고 싶다 예,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일간 스포츠의 박정선 기자라고 합니다. 두 분한테 질문 다 드릴게요. 순영이나 재구나 좀 변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연기를 좀 조율하면서 하셔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신경 쓰면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사람이 살면서 조금씩 이제 근본이 바뀌긴 어렵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성격도 좀 바뀌고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연기자로서 요즘에 드는 저의 생각은 최대한 연기를 할 때 자유롭게 하자거든요. 그래서 카센터 때도 되게 자유롭게 연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저는 수다를 많이 떠는 편인데 그래서 많이 뭐 정하기도 하고 뭐 컨셉도 잡고 그러는데 이제 현장 나오면 이제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대사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액션일 수도 있고 또 감독님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최대한 느끼면서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뭔가 타이트하게 연기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자유롭게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세심한 부분은 감독님이 많이 이제 잡아주셨고요. 그 순영이라는 캐릭터를 저한테 많이 뭔가 녹아내릴 수 있게 좀 리딩하면서 많이 그 좋은 지식의 어떤 순영이를 많이 잡아주셨던 부분이라 현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예,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남정현이라고 하는데요. 세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화가 장르도 블랙 코미디고 좀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재밌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세 분이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 각각 듣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게 겪었던 일에서 모티브를 삼고 그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듯이 이거는 뭐 특정한 상황, 특별한 어떤 인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도, 그러니까 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봐주시면 그 두 인물에게 집중해서 좀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두 인물이 그 욕망으로 하나가 되었다가 또 다시 뭔가 다른 욕망으로 뭔가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영화를 며칠 전에 봤는데 저는 이 영화의 팬이 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 어떤 영화든 제가 영화를 보고 팬이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영화를 발견했을 때 좀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았을 때 팬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동시에 감동을 느꼈을 때 진짜 팬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출연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느꼈어요. 며칠 전에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팬이 됐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그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마수연 기자입니다. 전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극중에서 이제 부부로 호흡 맞추셨고 영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데 함께 호흡해 보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박용호 선배님을 13년 전 그 달콤살벌한 연인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하늘 같은 선배님이셔서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쉽게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작품할 때 어떨까라고 저 나름대로 좀 궁금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의지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촬영을 했고 해서 정말 뭐 현장 안에서는 정말 부부 같은 어떤 느낌의 네,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맨 처음에 감독님이 그 순영 역할로 조은지 씨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좋죠 하고 제가 대답이 나온 게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영화를 봤을 때 역시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자주 같이 하고 싶어요, 조은지 씨랑. 네, 그럼 제가 이어서 감독님께 그러면 두 분하고 두 분 사실 꿈의 캐스팅을 하셨잖아요. 감독님의 바라는 네, 촬영장에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곳에는 이제 전문가이신 기자분들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신인 감독이 입봉할 때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 실은 현장에 갔을 때 배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긴장도 되고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저기 용우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장에 가기 전에 뭐 용우 선배님이랑 시나리오 가지고 뭐 새벽 3, 4시까지 뭐 어떨 때는 분위기가 좋게 혹은 어떨 때는 설전을 벌이면서 이미 호흡을 다 끝낸 상태에서 그 현장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거의 배우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분들과 함께 팀워크로 치면 굉장히 복받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나리오가 처음 쓰여지고 이제 뭐 스크린에 올라가기 10년이라는 세월이 딱 걸렸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여기 계신 그 조은지 배우뿐만이 아니라 용우 선배님 그다음에 많은 조연분들 다 이렇게 저한테 보상을 해주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은지 씨는 그 제가 캐스팅한 스토리를 디테일하게는 모르시는데 제가 실은 은지 씨를 그 모 한 7, 8년 전쯤에 모 영화 개봉 파티에서 만났고 멀리서 그때 이제 유심히 지켜봤는데 저는 그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이 달콤살벌한 연인에서 보여주는 어떤 고정화된 캐릭터 그 외에 되게 여성스럽고 굉장히 제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그때 유심히 한 2시간 가까이 지켜봤거든요. 그때 제가 내가 작품을 하면 저 배우랑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두 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의 박꽃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간도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경남 사천 정도로 설정된 걸로 봤는데 왜 그 공간이 주인공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 두 주인공이 아마 서울에서 내려온 거라는 설정인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이질감이 있잖아요. 시골과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들 이렇게 설정이 된 연유 같은 것들 궁금합니다.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한 10년 가까이 많이 했었고 실은 이 카센터 세트가 제가 그 당시 들어갔던 10년 전에 들어갔던 그 지역에 90%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세트예요. 그 평상의 위치나 생활 공간, 그다음에 카센터 수리하는 그런 공간도 제가 이제 이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미술팀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뭐 그런 공간에 대한 거를 워낙 그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정서 그 제가 이제 그때 여행을 자주 갔었던 그 경남의 어떤 보수적이고 약간의 휴양지이지만 사람들에게 외지인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았던 그런 정서를 계속 이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명은 제가 뭐 가명으로 이제 송지라는 지역명을 썼지만 일단은 사투리 자체도 제가 느꼈던 그 공기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실은 이들을 밀어내는 게 저 문사장과 그 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지역을 이제 계속 픽셀해서 유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아, 네네. 그 뭐 어떤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순영이가 서울로 유학을 갔었고, 그곳에서 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려온 지는 제가 스토리상에 이제 뭐 정확하게 대사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려온 지 5년이 됐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전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곳에 정착하지 못했냐. 실은 출발은 이들도 이런 어떤 처음부터 이런 범죄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한 초반에 이야기가 출발할 때 관객들에게 어떤 공감을 좀 얻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배우님들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은 잔상이 많은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억에 남는 대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너무 많고요. 기억에 남는 대사는 이제 감독님도 굉장히 애정하는 대사이기도 한데 지렁이 하나 박는다고 지렁이 하나 박아서 될 일이 아니야 이 대사가 사실 처음에는 감독님이 이 사실 대사하기가 너무나 저는 조금 힘들었던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감정씬에서 그런 얘기를 나온다는 게 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의 어떤 거부감도 있었고 근데 감독님이 어떤 뭐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할 수도 있는 어떤 메시지고 대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촬영을 계속 해가면서 아,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사가 이제 기억이 남아요. 저도 같은 장면에서 제가 하는 대사가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라는 대사가 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 연기할 때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놀란 게
그 대사를 할 때 제가 느낀 감정이 되게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 대사가 그대로 그냥 그 대사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잖아라고 얘기하는 재구조차도 여태까지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이 정도쯤이야 이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잖아 라고 시작한 행동들인데 재구조차도 이렇게 욕망에 이게 빠지게 되고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누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서 되게 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예. 네, 그럼 감독님도 이어서 혹시 우리 배우지만 내가 찍었지만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그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지금 두 분이 설명하신 그 신에 대한 그 저희가 그걸 왜 개싸움이라고 했냐면요. 그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실은 이게 영화가 투자 제작되기 전에 제가 혼자 콘테이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콘테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그곳에는 콘테가 없었거든요. 그 신에는. 그래서 거기 그거를 이제 스텝이랑 배우분들이 표현할 때 개싸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께서 이제 저희가 사전 리허설을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용우 선배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몇 개의 대사가 중요한 대사가 있었는데 감독님 혹시 우리가 이걸 연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어떤 대사를 누락할 수가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우선순위대로 꼭 그 대사는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두 대사가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 두 대사는 누락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는 원테이크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날 이제 은지 씨가 그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그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은 그 통곡을 하셨고 그 이 숨소리 정말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이 테이크를 끊어서 순영의 대사는 따로 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신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어떤 에너지와 이 작품에 대한 애착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데일리스 김진입니다. 박용우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봄 순정 이후로 오랜만에 영화 찾아오셨는데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카센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지 설명해 주세요. 뭐 배우한테 자기가 출연하는 작품은 항상 그 당시에 가장 특별한 의미죠. 여러 가지로. 뭐 카센터를 할 때도 역시 네, 마찬가지였고 또 어찌 보면 그 처음에 만약에 거절을 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출연하지 못했을 영화인데 출연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화가 저는 마음에 들고 그래서 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추억이 된 영화입니다. 저한테. 네, 그러면 배우님과 감독님의 마지막 소감 말씀을 듣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이게 오래된 시나리오고 그동안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좋은 배우, 좋은 스텝을 만나서 제가 특히나 뭐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여한이 없고 되게 특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실은 이건 스타트가 될 수 없었던 영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구라는 이름 자체를 용우 선배님이 예전에 드라마에 출연하셨던 그 등장인물에서 따온 거고, 그러니까 용우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고 계속 이제 처음 맨 처음에 캐스팅 제의를 할 때 1순위로 갔던 배우기 때문에, 만약에 용우 선배님이 리젝트를 하셨으면 이게 또 몇 년 동안 아마 돌고 돌고 돌아서 뭐 딜레이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로 저한테는 기쁜 자리냐면,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진짜 감독님 생각과 정말 비슷해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 여건이 허락된다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일일이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게 좀 힘드니까 정말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출연한 영화는 뭐 다 그렇겠죠.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또 정말 이 영화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가능하다면 영화 카센터로 긴 시간 자주 여기 계신 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왼쪽이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시면 저희 커플샷 드릴게요.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시 정면으로 가서 파이팅이라던가 손아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센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까지 단체 샷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네. 저희 한 발자국만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면에서 제가 카센터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카센터!